한미일 군사동맹 협력과 한미 군사훈련의 강대강 미사일 실험으로 맞서던 북한은 열병식장에 등장한 장갑차들이 엔진 고장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등 통치자 김정은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구겨졌는데요. 우리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지만 전쟁의 검은 구름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영국 거주 탈북민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전쟁을 치룰 수가 없으며 북한 정권이 늘 써먹던 허울뿐인 빈 깡통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술 기재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전투기술 기재들이 고철덩어리 상태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그냥 전쟁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더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 당국이 창고에 보관 중인 전투장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검 결과 상당수의 포탄과 전투장비가 습기에 의해 부식된 채 발견되어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구군단 산하 부대들이 전투동원 준비 검열을 벌인 결과 포탄 창고에 보관 중인 포탄들이 습기에 의해 일부 부식된 것이 발견되어 비상이 걸렸다면서 이번 포탄 상자 부식은 군단에서 진행한 자체 검열에서 발견되었지만 엄중한 사건으로 총참모부에까지 보고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전투동원 준비 검열성원들은 총탄과 포탄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갱도 창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름에 내린 비로 습기가 차 수백 상자에 달하는 포탄이 부식된 것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런 상황은 군단 관하 대부분의 부대들이 마찬가지로 군단 전체에 비상에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발견된 포탄 상자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식이 진행된 것들이 많았다면서 어떤 상자들은 너무 부식되어 포탄의 겉면까지 부식되었고 상자를 들면 포탄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참모부에서는 관리 소홀로 수많은 포탄 상자를 부식시켜 전투동원 준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부대의 포탄관리장은 직무태만으로 당검열위원회에서 엄중경고 당원제명 다음에 엄중한 처벌로 개인 문건에 반영함했다면서 이 밖에도 사전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해당 간부들도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8군단에서도 관하 부대들을 대상으로 전투동원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다면서 자동보총 탄환과 각종 관측기재 쌍안경, 포대경 등을 보관하는 지하갱도의 습기가 차총탄이 부식하거나 쌍안경과 포대경의 곰팡이가 끼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부대의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 발발 시 사용할 군량미는 3에서 4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비교적 괜찮다면서 하지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야 할 군량미가 당장 군인들을 먹일 식량이 부족해 꺼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의 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전투장비 관리 부실 사건을 놓고 군인들 속에서는 이런 상태로 과연 미국, 남조선 연합군대와 싸움을 할 수 있겠냐며 당국의 큰 소리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면서 상부에서는 계기 때마다 싸움 준비를 다그치라고 강요하지만 전쟁 임박설도 되풀이해서 지겹게 듣다 보니 만성화가 되어 검열을 할 때뿐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북한 군부대 내에서 군사비밀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비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검열과 정신교육을 병행하고 있지만 군사비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구군단 관하 한 연대급 부대에서 9월 초 전투 문건 수정 보충 사업 달라진 자료에 근거하여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모부 군관이 극비에 속하는 군사 비밀을 소지한 채 귀가하는 등 심중한 비밀 문건 관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중앙에까지 보고되면서 비밀 자료 관리에 대한 총참모부 지시문이 전군에 내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전군의 각급 부대에서 비밀 문건 관리에 대한 자체 검열을 진행한 결과 구군단에서만 비밀 서류인 군사훈련 교범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4단급 부대 정치부에서 당정치 사업 지도서를 관하 대대에 대여해주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검열 과정에서 회수해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서 이외에도 여단급 부대에서는 야외 훈련장 철수 과정에서 비밀 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단 사령부의 지시 문건 3건을 분실하는 등 10여 건의 비밀 자료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고의로 전투 문건을 소지한 채 귀가한 해당 참모는 부대 내 당 검열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당 책벌을 받아 혁명화 집중교양 강습 처분을 받았다면서
해당 참모가 근무하는 부서장도 비밀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대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부대들은 소속 군관, 군인들을 대상으로 9월 중으로 군사비밀을 철저히 지킬 때 대한 정신교육을 진행하고 총참모부 지시 내용을 숙지시켜야 하며 한 달에 1회 이상 비밀관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평가해야 한다면서 군단급 부대 참모부에서는 관하부대, 대대 이하 부대들의 비밀관리 정형에 대한 불시의 검열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군단 보위부에서는 부대 안의 군관, 군인들의 비밀관리와 관련된 동향을 수시로 장학회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비밀자료관리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상, 건별로 요약하여 엄중성 정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에 비밀관리 문제와 관련한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전군을 대상으로 비밀자료관리에 대한 부대정치부, 보위사령부의 자체 검열이 진행되었다면서 검열 결과 8군단 관하 부대에서 한 군관이 야외 기동훈련 중 군사지도 한 장을 분실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비밀관리의 문제점들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군대 내 비밀문건 관리와 관련해 정해진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군인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군대에서 비밀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검열을 할 때뿐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군대 내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쯤 북한 주민들이 악마 김정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깝다. 김정은의 세뇌에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